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, 꽃이 예쁜 설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2주 전에 분갈이하고 일주일 정도 그늘에 요양한 다음에 거실 창밖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새 순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화분 제일 밑에는 1cm 정도 중간 마사토를 깔았고요. 꽃배합은 상토 60%, 중립마사 10% 정도, 펄라이트 30% 정도를 섞어 놓은 거로 화분의 반 정도를 채워 넣었고요. 뿌리와 구근이 너무 말라 있고 엉켜 있어서 분리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저면 간수 해준 다음에 뿌리 끝부분만 살짝 정리해 후 심어 줬습니다. 월동도 잘 되고요.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인데요. 환경만 맞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펴주고요. 꽃이 진 가을엔 잎이 시들며 휴면기에 들어가는데요. 휴면기에 들어가 있을 때 겨울 관리법은요. 물을 줘서 과습하면 알뿌리가 썩을 수 있고 너무 건조하면 알뿌리가 말라서 희생 불가가 되므로 물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고요. 키우는 장소는 햇빛 부족이면 꽃도 잘안 피고 웃자라면서 잎이 쓰러지게 되므로 양지 바른 곳에 통풍 잘 시키는 곳에서 키우면 좋고요. 노지에서 키우면 더 좋은데 이런 우리 집 같은 아파트에서는 좀 어렵죠. 그래서 베란다, 창가 좋은 곳이나 저처럼 창 밖에서 키우면 좋고요. 번식은 알뿌리를 나눠서 심어주면 되고요. 알뿌리를 튼튼하고 굵직하게 키우려면 비료를 가끔씩 줘야 하고요. 물주기는 흙속까지 마르며 잎이 약간 힘없어 보일 때마다 주면 되고요. 과습에 주의해야 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후 바로 물을 줬고, 화분 들어봤을 때 가볍고, 잎이 약간 힘없을 때물 한번 줬습니다. 예쁘게 키워서 꽃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